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두산퓨얼셀, SP얼셀, 조성중공업, 평화산업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퓨얼셀입니다. 최근에 이제 산업부에서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관련한 이제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한번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고르게 되었고요. 두산퓨얼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산퓨얼셀은 뭐 아시다시피 퓨얼셀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고요. 작년 이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1,572억으로 전년 대비 20%, 영업이익이 179억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를 했습니다. 증권사에서 추정하던 추정치보다도 실적이 더 잘 나오게 되었는데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2021년부터 해서 받았던 수주 물량들을 2022년 작년에 소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생산하는 양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규모의 경제 가 만들어지면서 생산 원가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산퓨얼셀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수소산업, 수소 관련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만 조금 치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결국에는 정책적인 드라이브,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만 살아남기가 좀 힘들다는 건데요. 두산퓨얼셀은 지난해 이제 중국에 진출을 했고 올해는 중국 이외의 국가로까지도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동이나 호주, 동남아 등이 이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산퓨얼셀 뭐 지금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 가시성도 좀 더 보이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해외의 주요 수소 관련 업체들을 이제 지금 뭐 영업이익이 적기 때문에 PSR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요. 평균적으로 PSR이 14.9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예상했을 때 PSR이 3.9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 이제 SP얼셀입니다. SP얼셀은 국내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 시스템에 있어서는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점유율로 치면은 40%에서 50% 내외를 이제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SP얼셀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결국 이제 그 공공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뭐 이제 30세대 이상의 가구인데 이런 3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ZEB라고 하는데 제로 에너지 빌딩이거든요. 에너지를 이제 저희 기존에 쓰던 에너지를 화석연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화 전망에 따라서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국면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인증을 이미 충분히 검증을 충분히 받았다 그런 것도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5kW급 이제 건물용 연료 전지에 대해서는 유럽 CE 인증도 획득했거든요. 결국에는 두산퓨얼셀과 마찬가지겠지만 유럽 CE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 자체가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까지도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